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동산 공법 중 주택법을 먼저 할 테니까요. 우리 기본서 608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그 앞에 보면 주택법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 주택법은 7문제 나오는데요. 7문제 중 최소한도 5문제 이상 맞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택법은 양이 좀 적고요. 내용이 쉽게 구성되어서 출제가 되니까 좀 열공하셔서 5문제 이상 맞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주택법을 보겠는데요. 자, 608페이지로 갑시다. 이 주택법의 목적을 가볍게 보면 주택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만들었는가, 그걸 재정 목적이라 하는데, 이 재정 목적 보면 주택의 건설, 재정 목적 보면 이 주택의 건설 그리고 공급, 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리고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때로는 폭등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주택 건설 공급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택법의 적용 대상은 주택임을 먼저 밝히고 있고요. 이 법에서는 그러한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 그리고 공급하는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 그래, 이 주택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바로 투기 과열주를 지정해서 투기 과열 지구라든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분양가 상한이 적용 지역, 이런 걸 규정해서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그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을 건설 공부할 때 말이죠. 한두 채 건설 공부해가지고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 공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최소한도 한 묶음 할때 30개 이상. 이걸, 이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단독주택은 한 집, 두 집. 이렇게 한 집, 두 집. 이걸 호란 말 쓰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는데, 구분 소유권의 대상인 이한 집, 두 집을 세대란 말입니다. 세대. 그리고 단독주택은 호를 써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대규모로 건설하는 자,
이자를 이 법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건설해 나갈 때 땅이 필요하겠죠. 그걸 대지조성사업을 통해서 만드는데 그런 대지조성사업은 1만 종부터 이상 이런 대규모 주택건설 그리고 대규모 대지조성사업을 하게 되는 자를 사업주체라 해요. 그 사업주체로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지방공사 그리고 민간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마친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 등등 이런 자들을 사업주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해나갈 때는 이 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합니다. 승인 신청해 들어가게 되면 승인권자에게 가는데요. 승인권자가 60인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요. 만약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게 됐다.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게 되었다. 그러면 고시를 해줘요. 이렇게 고시가 있게 되면 바로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 진행해 나간데 5년 이내 공사에 들어가게 돼요. 공사 시작한다 이렇게 합니다. 공사에 착수한다. 그래 착공을 하겠다라고 신고서를 내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만약 5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계획서를 취소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 사업을 이제 들어가가지고요. 감열을 지정합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렸던 승인권자가 감열을 지정해서 감독을 하게끔 하고요. 바로 공사를 진행해요. 다만 사업하는 자가 이런 공공사업주체다 그때는 공사 감열을 지정하지 않고요. 믿고 사업을 진행시킵니다. 공사 진행해서 공사 이렇게 끝났다. 주택건설사업인 단독택건설사업이 쫙 끝났다. 공동택건설사업이 쫙 끝났다. 대지조성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면요. 바로 사업 주체가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검사를 신청해가지고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이때 사용검사는 사용검사권자한테 가겠는데 이 사용검사권자는 그 사업자를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세종특별자치 시장,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사, 이자들이 사용검사권자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계획서를 받았던 자는 국장한테 가서 검사를 신청해가지고 검사를 받아요. 사용검사 신청에 들어가면 10월이면 사용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용검사가 떨어지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 우리 주택법의 제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놓고 있는 것이 주택법이에요.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보기 앞서서 먼저 이 주택법상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사용검사 받아서 그걸 이제 공급을 하게 될 때요. 그 분양을 해서 공급을 하기도 하고 임대를 해서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분양은 소유권 아예 팔아서 넘겨주는 것이고 임대는 사업체가 그대로 소유권을 쥐고 있고 빌려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될 때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공급을 하도록 규제해요. 그래서 그런 공급 질서를 교란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그래, 주택 공급 질서를 바로 교란케 하는 행위를 금지해 놓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 법에 또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할 때는 미리 공급을 받게 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대표로 입주자 저축자금을 가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죠. 이렇게. 그래, 입주자 저축 이걸 주택 청약, 과거는 청약 예금,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이렇게 구분했었는데요.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가입해 놓고 있으면 바로 국민주택하고요 민영주택을 다 공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가점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1순위, 뭐 2순위, 3순위에서 공평하게 주택을 공급해 나가도록 규제를 하자는 것이 주택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건설해 나갈 때,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주택 건설에 필요한 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해 나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 이 자들에게는 주택건설 자금 조달할 때 바로 이 채권을 발행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주택 상환사채. 이런 걸. 그리고 이 주택을 공급받기를 원한 자들 있잖아요. 그때는 바로 미리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주택을 또 공급받고 싶으면 이런 지역 주택자를 결성할 때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좋아요. 그러면 조합 주택을 분양을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직장 주택조합에 또 가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주택을 분양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때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자격 요건을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대주임자로서 그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85층부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이런 조합
조합원을 가입해서 조합주택을 분양받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중 오래된 거 있죠.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 소유자들이 이걸 고쳐서 다시 그 사용하게 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해 나가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하면서 이 공동주택을 바로 크게 고치는 대수선이라든가 그리고 증축하는 것, 확장공사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자기 집을 다시 뜯어고쳐가지고 계속 살고 싶을 때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법에는 이런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조합에서 함께 나옵니다. 조합에서 함께 나오니까 간식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한 문제 여기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단독 공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세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세 개, 세 개가 있어요. 이런 주택의 종류를 정확하게 깨뜨고 있는 문제, 그리고 자금을 기준해서 주택도요, 이 주택도 다시 국민주택하고요, 민영주택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문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주택의 종류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나오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바로 세대 구분형,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준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또 여기에 이런 주택과 관련된 내용에서 함께가 출제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세 나오거든요. 이 법에는 여러 가지 시세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그 단지 안에는 그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가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체가 바로 그 이렇게 주택단지 만들어가지고 공동주택만 딱 건설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주택에 딸린 이런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로서 이 안에다 부대시설도 설치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내시설도 이 안에 설치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기간시설하고요. 주택단지 안에 있는 이런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인 뭐 도로, 뭐 상하수도, 그리고 전기, 가스, 지역나무, 통신시설 이런 기간시설과 밖에 있는 동종의 시설을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시설을 간선시설합니다. 이런 부대시설이 뭘까? 복리시설 뭘까? 그리고 기간시설이 뭘까? 간선시설이 뭘까? 이런 시설들을 또 우리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깨뜨고 계셔야 돼요. 이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단지에 딸린 이런 담장이라든가 주택단지 안에 관리사무소라든가 주택단지 안에 주차장이라든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경비실이라든가 주택단지 안에 있는 방범설비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설비, 뭐 승강설비 이런 거 등등.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 있는 요즘에 전기, 자동차 많이 나오죠? 전기, 자동차, 충전설비.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각각의 세대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않겠습니까?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이런 것 등으로는 이따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해요. 그리고 복리사항선 이 주택단지 안에 입주민들이 입주자 등이 생활하면서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건강에 이익을 얻게 되는 시설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어린이노트에서 어린이노트를 자주 이용하면 건강하고 행복해지죠. 그리고 더 크면 유치원 가서 놀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연세 드시면 경로당 가서 노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복리시설입니다.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남녀노소 열심히 운동하면 좋지 않아요? 주민운동시설. 그러면 행복하고 건강하죠.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주민공동시설. 뭐 사회복지관. 이런 게다 복리시설입니다. 사회복지관. 그리고 지식센터. 주민 지식센터 안에 뭐 이런 것들이 복리시설입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 보면 다 입구에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 이 상가를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래요. 이런 근린생활시설까지를 복리시설로서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시설 주택단지 안에 있고 밖에도 있는데 이런 기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시설 이런 것들이 기관설이에요.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 이런 기관설과 밖에 있는 이런 기관설 동종 시설을 연결한 것이 간선시설다 이걸 우리는 이따 체크를 해가지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그 시설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게 한 문제 나와요.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에서도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택법상 여기요 이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에서도 한게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 주택법상 이 사용 검사를 받고 나서 이 사업을 했던 사업체가 그걸 이제 공급하고 나갔는데 그 주택단지 안에 이렇게 이제 공동택이면 공동택 건설 완성돼 가지고 사용 검사까지 떨어져서 이제 입주자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안에 종전에 여러분이 이 주택단지를 조성하기에 무슨 땅을 가지고 있었다 합시다. 이게 무슨 밭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주인공인데 이 토지를 이 사업을 할때 사업 측에 소유권을 넘겨준 바가 없는데 이게 무단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께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업장이 되어서 이런 주택단지가 되어버렸다.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뭐 이전 등기 이런 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시를 하게 한 것으로서 추정력만 있지 아그 사람이 그 소유권자일 것이다라는 추정력만 있지 공신력은 없습니다. 등기 효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건데 공신력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소유권자가 자기가 소유권자임을 입증하게 되면 설령 소유권이 이전돼서 바로 무권리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기 이런 것은 무효입니다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말소 소송 제기해서 승소하면 다시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원칙이 소유권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런 일이 사단이 발생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단이 발생해가지고요. 이걸 바로 소유권 이해등기 말소 소송을 해서 승소했다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택의 소유자들,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한 1,000명 있다 합시다. 이미 분양받아서 이 주택단지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거 소유권을 해보겠다 해서 여기가 하필이면 바로 이 단지의 출입 도로인데요. 도로인데 거기에 해보겠다. 그래서 소유자가 자기 권리 행사한답시고 시멘트 포대 한 5포대 사다가 높이를 약 5cm 올려가지고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사업 주체가 이렇게 분양하고 나갔을 것이고, 주택 건설 공급을 통해서 분양하고 나갔고, 여기에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1,000명 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을 해보겠던 사람이 여러분이다. 여러분, 그랬을 때이 주택의 소유자께서는 바로 이 분에게 미안하지만 이 소유권 좀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매도 청구. 사용 검사 후에 이런 사단이 발생했다. 사용 검사 후에 이렇게 사단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를 법에서 인정합니다. 사용 검사의 매도 청구. 이때 그 주택의 소유자들은 이 소유권을 회복했던 자의 토지 면적이 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에 대비 얼마 미만일 때 매도 청구를 법에서 허용하느냐? 바로 전체 면적 대비 5% 미만, 100분의 5 미만, 5% 미만. 이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를 인정해요. 이 수치가 중요해요. 100분의 5. 이때 매도 청구할 때는요, 매도 청구할 때는 이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이 주택의 소유자가 말이죠, 소유자들이 우리가 매도 청구하겠다라는 매도 청구 의사 표시를 늦어도 이 친구한테 이의인에 발송을 해야 됩니다. 발송. 송달을 시켜야 돼요. 의사표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고 나가세요라고 하는 것이 매도 청구인데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때는 시가로 팔고 나가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가입니다. 시가. 그리고 이 주택의 소유자 1,000명이 다 소송에 휘말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표를 뽑으면 되는데 대표자는 이 주택 소유자 4분의 3 동의를 받아가지고 대표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정해가지고 바로 매도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했답시다. 그래서 판결 나왔습니다. 이 판결의 효력은 바로 아까 대표를 선정할 때 반대했던 찬성했던 판결의 효력은 그이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효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들어갔던 소송 비용은 사업 주체에게 고스란히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 검사의 매도 청구라고 그래요. 이게 한개 나오니까 이걸 또 우리는 이따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또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도시형 생활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터라는 것은 바로 우리 도시민들 나 홀로 가구가 많죠? 2인 가구 많죠? 그분들의 주택수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세 가지 유형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주택까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 단지 만들어서 역세권 근처에 또 단지 만들어서 주택단지 만들어서 여기다 연립주택을 넣는 단지 연립주택. 또 단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세대를 넣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리고 이렇게 각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을 속된 말로 쪼그마하게 하는 60종 뒤야. 60종 뒤야라는 것은 평수 말하면 약 3, 6, 18, 18평이었는데 평이라면 안 쓰니까요. 60종 뒤야로 만드는 소형 주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묶어서 도시형 생활터라 합니다. 이 중에서 이 도시형 생활택이 출제가 되니까 우리는 이 도시형 생활택을 도시형 생활택 중 소형주택의 포인트 맞춰서 우리는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 도시형 생활태라는 것은 바로 이 단지에 따라, 소형주택을 만들더라도 그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300세 미만, 이말 중에 300세 안 들어갑니다. 최고가 299세대. 이 단지 만들어가지고 단지 만들어서 다세 든다. 그때 299세대 이하로만 하는 거죠. 300세 미만이니까요. 그리고 이 땅은 도시에다 건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세당 전용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만들어야 돼.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맞춰가지고 이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면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특혜를 줍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그럼 해줘요. 고가로 건설 공급을 허용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주택법이에요.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지정 기준, 어떠한 땅에다가 어느 지역에다 바로 투기 과열지를 지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단 주택법을 통해서 공부함에 있어서 포인트를 잡을 것은 이 주택조합에서 한 문제 나온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주택의 유형, 주택 이름들 많죠? 국민주택, 민영주택,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뭐 다중 다가구, 그리고 준주택.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이왕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바로 다기노후라는 게 있어요. 다기노후,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기숙사, 그 다음에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이 다섯 네 가지를 준주택이라 합니다. 이런 주택의 종류를 정확하게 깨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이런 주택에 대해서 한 문제, 주택조합에 대해서 한 문제, 주택조합 중에서도 어떻게 지역주택조합 같은 거,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 문제, 리모델링, 주택상황사채 한 문제,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파트에서 한 문제. 주택법에서는 이 사업계획 승인이 또 포인트를 이루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이 사업계획 승인, 이 파트에서 한 문제. 그리고 이 사용검사 파트, 아까 사용검사의 매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그리고 자, 아까요, 공급질서 교란의 금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교재를 보겠는데, 우리 교재 608페이지 보면은 재정 목적은 마지막에, 자, 이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 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리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그리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건설 공급한 만큼 우리 일반 국민에게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숙사라는 게 있어요. 기숙사는 학교 내 학생들을, 그리고 공장 내 종업원을 수용해서 잠을 자도록 하는 건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다. 또 공직자에게만 주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 이 공간도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건축법령을 공부하다 보면 단독주택이 네 가지 나오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또 공동주택을 건축법에서 공부하다 보면 네 가지 나오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런데 주택법으로 넘어오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단독은 세 가지, 공동도 세 가지다.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608페이지 보면 주택의 종류 해가지고요, 바로 밑에 저기 가로 2번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거기다 딱줄 것이고, 오른쪽에 심화 보면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종류 3개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에 있다. 그리고 밑에 심화, 주택법상 공동주택 종류 3개 있다. 3개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러나 그 옆에다가 기숙사는 아니다. 그리고
저 단독택의 종류에서 다가구택 옆에 딱 공간 아니다 이렇게 써서 갈표. 그 정도 보시고 608페이지 1번 주택의 뜻이 나오죠. 주택법상 주택이 뭐냐 그러면 주택이란 것은 그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된 주택의 전부도 좋고 일부만 그런 공간을 써도 주택이 되는데 이런 주택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바닥에는 부속 토지가 꼭 있죠. 그래서 그 부속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택은 단독 공동으로 구분된다. 가로 1번 꼼꼼하게 읽어두실 거. 그 부속 토지도 주택에 포함된다.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609페이지 가로 3번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을 이용 가능한 시설인데 종류 4가지. 1번, 2번, 3번, 4번 있죠? 다, 기, 노, 오 해서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민영주택. 민영주택이 무엇이냐? 그러면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다. 이거 뜻이에요.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고, 암기 잘 나오니까.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면 다 민영주택이다. 그러면 국민주택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죠? 국민주택이란 바로 박스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가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때 국민주택 규모란 것은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다만 수도권을 제한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1호 1세당 85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한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한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거 전용면적 산정은 1번 단독주택은 그 단독주택인 건축물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을 제한 면적으로 단독주택을 주거 전용면적 산정하는데 이때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은 주거 전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는 것. 그리고 지하실 중에서도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것. 주의해야 되고 다가구택의 경우는 바로 이 단독주택의 종류가 다가구도 포함되죠. 그래 이 다가구택 경우는 그 바닥 면적에서 본 건축물 지상층에 있는 부분 중 복도, 계단, 현관 등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면적은 주거 전면적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공동택 경우는 예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서 주거 전용면적 산정을 내부선이지 중심선이 아니다는 것. 그리고 두 세대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부분을 공용면적이라는데 공용면적인 예벽면적, 복도면적, 계단면적, 현관 이런 공용면적은 또 지하층 관리사무소의 공용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제한다. 이것 꼭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나와 있죠.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임대해주고 주택만 분양한다 그 말이죠. 그래 분양은 소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밀었어요. 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공동택을 공동택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건설해서 주택만 소유권을 분양해 줘요. 주택만. 주택, 뭐 부대세 이런 것만 바로 분양해서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고 돈 내고 사갑니다.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자가. 그리고 이 토지는 이 주택을 분양해서 팔아먹던 사업주죠. 사업자 있잖아요. 그 사업자 그대로 소유권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만 분양받아간 사람들은 토지 지분까지 함께 분양받아가면 7억에 분양받을 것을 주택만 분양받고 토지는 분양받지 않는 그런 주택이므로 반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겠죠. 3억 5천. 이렇게. 최근에 서울특별시 땅에다가 이걸 지금 건설해서 분양하고 있는데요. 그래
3억 5천에 반값으로 분양을 받아갈 수 있죠. 반값에. 그러면 이 토지는 사업자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주택만 분양받았던 자들에게 토지 임차료를 받습니다. 임차료. 토지는 임차료를 받아가요. 달달이 월세를 받아가요. 월세로. 보니까 최근에 분양되어지는 그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땅에서는 월세를 한 40만 원, 50만 원 받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상당히 또 이것도 부담이 아닐 수 없죠. 월세를 내라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일단 반값의 분양을 받아가겠다. 이거죠. 반값. 그러면 이 주택만 분양받았던 이 친구들은 그 주택의 전유 부분은 자기가 구분세금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자기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대 복리세 같은 경우는 바로 같이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또 공용 부분도 같이 공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토지를 사업자가 소유권을 쥐고 있는데 이 주택을 분양받아간 자에게 몇 년 동안 임대차가 법적으로 인정되냐? 40년 동안 한 번 임대차가 체결되면 이렇게 40년은 보장됩니다. 주택 소유자에게 이 땅에 대한 임대차가 40년은 보장돼요. 이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 분양받은 자들은 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게 그런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40년 살다가 더 살고 싶다 그러면 이 주택 소유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중 75%가 야 우리 다시 갱신하자 그러면 갱신이 가능해요. 그러면 또 40년 연장됩니다. 40년 또 살다 보면 어때요? 이거 20살에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80년 더 살았다 그러면 100살 되잖아요. 100살. 그렇죠? 그리고 일평생 여기서 살아도 되겠죠. 근데 일평 살면서도 이게 너무 한 40년 지나고 또 한 50년 지나면 노부랑 주민들에서 재건축을 또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재건축을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하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토지 임대부 분양특례인데 요즘에 시사성 있는 주택이니까 출자가 유력시돼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이 토지 임대부 분양특례도 좀 관심 있게 정리를 해주셔야겠다. 그래 동그라 2번 중요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중요표 놓고 이 내용은 725페이지에 다시 자세히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725페이지에서 727페이지까지 거기를 한번 보고 올까요? 자, 그거 보고 쉬었다 했는데 725페이지 725표 보면 토지 임대 분양택에서 중요표 별표 3개 달아놓고 시험에 나온다. 자, 거기에 토지 임대 분양택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서마다 토지 임대 분양택을 분양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설 등에 대한 소유권, 즉 구분 소유권은 분양을 받은 자가 가지고 공용 부분은 그 분양받은 데 공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만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다. 가로 1번에 토지 임대부 분양택에 대한 토지 임대차 관계에서 1번 받으실 거 40년을 한다. 임대차 기간.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택 소유자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충과하면 40년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 그 구분세금 목적으로 그 토지의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도 간주되어서 분양받은 주택 소재를 보여준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 토지 임대 분양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토지 임대부 분양택을 양수한 자,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월별 토지 임대료는 월별로 받아간다 이거죠. 그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이어로 한다. 밑에 것은 몰라도 돼. 그냥 월별로 토지임대를 받아가구나. 이렇게 월별로 월세를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 동그라미 4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는 임대료를 보증으로 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있다 각까지만 잘라 놓으세요. 각까지 있다. 보증으로 전화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5번 토지 소자는 토지 임대 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 임대료에 관한 약정인 토지 임대료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거기다 체크하세요. 그것까지만. 몇 년이 지나기에는 토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는가? 2년. 거기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6번.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차 관계는 토지 소유자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임대차 계약에 따르며 이 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금으로 소유 및 관한 법률 이 민법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이 토지 임대 분양주택권에 대해서는 이 주택법을 지금 주택법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집합금으로 소유 및 관한 법률 그래도 없으면 민법을 적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가로 2번 1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라고 한다. 여러분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아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주려고 한다 이거죠. 양도하라는 거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 신청서에 분양 계약서의 사본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전부 제출하여 누구한테 이걸 사달라고 매입 청구를 해야 되냐? 한국 토지 주택공사에 팔아야 됩니다. 이걸 분양받은 사람은 자기 사적으로 거래를 할수 없고 한국 토지 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포인트. 사적 거래를 금지하고 있죠. 반값 주택이니까요. 그다음에 2번. 한국 토지 주택공사는 토지 임대 분양주택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밑에 줄 바로 넷째 줄 건너뛰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 토지 주택공사는 매입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을 통보하고 해당 주택을 매입한다. 14일 이내에 통보하고 매입해라 이렇게 돼 있죠. 취득 시기. 한국 토지 주택공사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 비용을 지급한 때는 그 매입 비용을 지급한 날에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걸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재건축. 자, 동그라미 보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그런 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재건축을 할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건축된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그런데 마지막 줄 보면 토지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래, 이 토지 소유자하고 분양받은 주택 소유자 간의 합의를 봅니다. 야, 우리를 이걸 우리한테 팔아버리라 이렇게. 그러면 자기들이 통째로 땅에 대한 짐까지 사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합의를 해가지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있다 했다 체크. 여기까지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니까. 잘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610페이지로 가셔가지고 3번 세대 구분용 공동택에다 체크하고 쉬었다 했습니다.